알겠습니다. 자, 천천히 25번의 정답은 가장 틀린 거. 5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쉬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내부가 요거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수준체가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대비 높으면 싹 다 커져요. 레버지효과 부채비율도 높아지고요. 순소득 승수는 현가 대부 지수가 안 들어갔잖아요. 화폐 시장과 조리하지 않고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건 그러면 작다는 걸로 고치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작다면 순소득이 매기간 원리금 상환에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26번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렵게 떴어요. 그죠?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걸려버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안 나오기를 원하셔야 돼요. 자, 운영 경비는, 운영 경비 비율은 영업 경비 비율을 얘기합니다. 영업 경비.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서는 항상 앞에 게 올라가고요. 가능 조도둑이, 유효 조도둑이 내려가죠. 유형순이잖아요. 그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효로 많이 써요. 그죠? 유효 조도둑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 경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힌트가 유효 조도둑 총소득 순수가 힌트예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 순수라는 거는 총이 올라가죠.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예로 나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는 게 얘가 5라면 총투자가 10억이잖아요. 자, 그럼 유효가 얼마겠어요? 유효 총소득이. 10을 5로 나누면 2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2억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또 부채 감당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부채 감당률. 그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죠. 부채 감당률은 순투부. 그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눕니다. 그죠? 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유영순 부세영세잖아요. 그죠? 그 유영순 부세영세. 부세. 세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아까 2억이었죠. 그 다음에 순소득을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순소득을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다른 거 우리가 보시게 되면 세전과 부채 서비스액이 힌트예요. 웃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세전이 얼마죠? 6천. 부채 서비스액이. 그럼 얘가 1억이란 뜻이에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럼 얘가 1억이면 얘가 2억이죠? 그럼 얘가 1억이란 뜻이에요. 그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실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골 때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제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요게 1억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이 0.5가 떨어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나왔죠? 순소득이 1억이잖아요. 부채서비스액이 0.4억, 4천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걸리면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좀 제꼈다가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껴놓는 게 나아요. 그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진짜 계산에 진짜 잘하고 수식을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 업자를 불러야 돼요, 저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끼고 다른 걸 먼저 보고 나오는 게 낫을까. 아까 가공기 이용선 정도는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27번 가겠습니다. 자, 주택 저당 대출 방식 틀린 거, 이거 쉽죠?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그죠? 몇 표 치십시오. 100% 시험 나옵니다. 저당 대출 방식은 무조건 떠요. 자, 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매기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죠.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균등하죠. 당연한 거죠. 최정식은, 자, 몇 표 쳐보세요. 이따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미래 소득이 감소할 거를 예상한다고. 증가해요. 이따 보시면 감평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초년생의 젊은 분한테 낫겠죠. 만기 이시 상환도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만기 이전에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 20으로 원금을 상환하죠.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은 누가 더 많겠어요? 원금이 원리금보다 크겠죠. 그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식이 원금보다는 작다라고 하셔야 되죠.
4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5번. 원리금 변동은 원금이 상환에 따라서 매기 이자, 자, 어떻습니까? 상환액에 따라, 상환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이자는 비중은 점차 줄고 원금은 증가한 게 맞겠죠. 정답은 몇 번? 4번. 자, 28번은 LTV와 DTI죠? 그죠? 그래서 LTV와 DTI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LTV는 L을 V로 나누고요. DTI는 D를 I로 나눠요. 그럼 LTV로 구하면 답을 좀 선정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자, LTV가 60%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 3억이에요. 그럼 1억 8천이죠. 그러면은 1억 8천이 정답이거나 그보다 낮은 건데 1억 8천이 없으면 1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DTI 갑니다. DTI가 40%죠. 인컴이 연소득이에요. 자, 이게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원리금이 나오면 무조건 저당상수로 나와야 대출액이 나와요. 저당상수. 자, 그럼 연소득이 지금 얼마입니까? 5천이죠, 5천. 5천. 5, 4, 20, 2천이죠, 얘가. 그 2천인데, 기타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금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이자가 얼마입니까? 400만원. 그럼 금액이 확 줄겠죠? 그럼 1,600만원이 된다는 거죠. 1,600만원. 그럼 1,600만원이 되니까 무슨 상수로 나눠줘야 돼요? 보통 0.1이 나오는데 0.16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1억으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지분금융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교수님 왜요? 지분금융을 암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공조립헌으로 암기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신공조립헌. 자, 신디케이트 들어가죠.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리츠죠.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나 신탁이라고 볼 수 있죠. 펀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자, 5번에 D급밖에 없죠. 저당이 들어가면 부채예요.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으로 고쳐야 되고요. ABS 자산유동화증권도 부채입니다. 자산담보니까. 자산담보부 기업보험은 담보라는 게 들어갔죠. 전신주에 매달린. 미음은 매잔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0번에 가장 옳은 거는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표 쳐놓으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등록과 퇴사담보금까지 갖추지 않고서는 현물추세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2번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에요. 그러면 755죠. 그럼 자기관리는 얼마? 70억이 되겠죠.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고정은 50억이 되겠죠.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번하고 4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시면 현황보고서보단 설립보고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설립보고서 작성. 그래서 설립보고서 작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자, 이건 설립등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거든요. 10일 이내에. 근데 이거는 설립보고서를 작성한 제출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작성되겠어요? 설립.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잖아요. 그럼 10일이라고 암기하시고 현황보고서는 100일 잔치예요. 그러면 현황보고서 언제? 3개월 있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뭘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립보고서. 4번이 먼저죠.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설립등기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하고 3번은 현황보고서는 3개월이죠. 설립보고서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에 현안보고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제출, 장관에,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주식공모예요. 자, 주식공모는 2년 이내를 남겨주시죠. 그래서 2년 네가 공모했지, 그죠? 그럼 우리가 영업인가 후 몇 년?
2년, 2년 이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주식 종수의 6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을 제공한다. 2년으로 고쳐주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자, 31번은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좀 묶어봤어요. 31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것은 기억은 많아져요. 맞아요. 문화재 출토로 인한 위험이나 행정변화로 인한 사업 인허가 지원은 모두 개발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은 처음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감정평가에. 예비적 타당성이죠. 그래서 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이전의 개발 요건 및 개발 잠재를 분석하는 단계는 이거 암기해두셔야 돼요. 근데 흡수율은요. 자, 흡수율은 자 우리가 추세의 목적이 있다는 게 나와요. 목적이 나오면 무조건 미래입니다. 그 목적이 나오면 어디다? 미래. 미래 추세죠. 과거가 아니죠. 그죠? 그럼 과거 현재예요? 미래예요? 목적이 나오면 무조건 미래 추세예요. 미래 추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을 지우세요. 자, 투자 결정에 대한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라 따라서 인근 지역 분석. 이렇게 우리가 공인중개사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투자 결정 분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 분석. 자,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투자라는 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따라서 인근 환경. 인근 환경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분석했다는 건 인근 지역을 분석한 거죠. 투자 결정은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결정 분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을이 틀렸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토지 용기제는 공법, 소유권은 사법. 자, 미음이 맞죠? 자, 비용은 추가적 비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될수록 커진다는 거죠. 기억, 니은, 미음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32번으로 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은 다 옳지 않은 거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정답은 5번이죠. 자, 이것도 쉽습니다. 한번 보세요. 위탁관리의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근데 기밀 유지 장점은 자아관리죠.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1번 자기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단독이나 소형 빌딩 같은 소규모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고 위탁관리 부동산 관리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대형 건물의 관리도 유용하죠. 혼합은 관리 업무에 모두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따로 위탁하겠죠. 자기관리는 전문성이 결여성이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안 하니까 신속하고 종합적인 운영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3번. 자, 1번에 우리가 소비자가 나왔고 아이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고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아이고니까 고객점유가 되겠죠. 고객점유. 점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은 표적시장하고 포지셔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감정평가 시험 문제 때. 그래서 뭐하고 뭐가 바뀌었다? 표적시장하고 포지셔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표적시장 옆에 보시면은 세분화되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 아니 목표시장 있잖아요. 목표시장 있다는 건 이건 차별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제제품과 차별성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지각 속에 적절한 위치잖아요. 포지션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표적시장이에요. 왜? 세분화된 게 들어갔죠.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은 표적시장이 되겠죠. 그럼 표적시장하고 포지션이 바뀐 거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은 자 3번으로 가시면은 공급자의 전략은 무조건 시장 점유예요. 근데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틈새시장을 점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점유다? 시장 점유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 그래서 솔직히 마케팅이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시장 점유는 자 마시장이 세표차로 줬죠. 세표차. 그래서 세표차. 그러면 틀린 게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세분화는 들어갔죠. 표적 있어요. 근데 가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차별화가 들어가야 되죠. 차별화. 그 다음에 재판가유죠. 재판가유. 재판가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재판, 판매 촉진, 가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럼 결론은 가격 프라이스랑 위치 선점 포지셔닝이 바뀌었습니다. 위치 선점 포지셔닝이 차별화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4번이 정답이죠. 마케팅 전략 중 시장 세분화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명확하고 유명한 구매자 집단 시장을 분할하는 거고. 5번은 생산자 소비자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이니까 관계인데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갔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관계 유지니까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펼쳐 보세요. 34번이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역분석 개분석이 가장 유력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맞히셔야 되는데, 자, 34번은 자 1번에 선지표잖아요. 그럼 선행 지역분석이 개별보다 선행하죠. 근데 지역 내에서 무슨 쪽 표준적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적 이용이 맞고요. 채용이 아니죠. 표준적으로 판정하고. 그 다음에 2번이 왜 들었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인근 지역은 개별용이 아니라 지역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게 나와요. 그죠? 개별이 아니라, 자, 지역이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유사 지역이란 대상군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겠죠. 그 다음에 4번은 개별 분석은 내 자체잖아요. 자체면서 지역 분석 결과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군의 가격을 표준화하고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 구체화. 개별화, 구체화가 되겠죠. 좀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자, 5번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안 되면, 지읒하고 지읒. 그 다음에 기억하고 기억. 자, 그러면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 적합.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균형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문제가 아주 지역 분석과 개분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자 우리 요약으로 가볼게요.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넘겨보시면 3방식 6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갑시다.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78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걸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번. 자, 원가 방식서부터 쭉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적어 드릴게요. 자, 기억의 원가 방식에서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원가법이 됩니다. 원가법. 자, 적산법은 맞죠? 나는 비용성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성.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비교 방식은 다섯 글자죠.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 들어가고, 임대 사례 빼고 있고요. 원리는 시장성입니다. 시장성. 그 다음에, 자, 마가 뭘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4번이 정답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 공시, 지가, 기준법이 나오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다 수익이 나와야 돼요. 수익방식. 다섯 글자죠. 수익방식. 그럼 여기는 수익환원법이 나와야 되죠.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 맞고 수익성이 나와야 되죠. 수익성. 정답은 마 하나만 맞죠. 공시, 지가, 기준법이 맞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거기 78페이지 돈 오시고, 36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36번. 제가 웬만하면 그, 안 해드리는데, 저번에 똑같이 그 실질임료 풀듯이, 이것도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비준임료는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시지계면이 똑같아요. 푸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로 갔으니까 연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6번 나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자, 우리가
요약 우리 그 78페이지로 가시면은 임대사례 비교법의 오른쪽 식이 있을 거예요. 찾았죠?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서 비준 임료를 구합니다. 사시지계면이죠. 여기서 사시지계면. 일단은 사례의 임료를 찾아야 돼요. 사례 임료. 거기 보시면 유사 사례, 유사 임대 사례가 있죠? 사례 임료. 사례 임료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월이죠, 월. 일단 다 월로 구한 다음에 12개월로 나중에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사시지계면이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 면적까지도 구해야겠죠.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이 올라가요. 대상. 그래서 임대 상승률이 유사 임대 사례의 계약일로부터 10%죠. 그러면 시점 수정이라는 것은 몇 점 몇? 1.1이 되겠죠. 그죠? 쉬워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별 요인을 봤을 때 대상이 주어입니다. A가 대상이거든요. 사례 보다가 사례가 100이죠. 그럼 사례가 100이 내려가고 대상이 조정이 돼요. 105, 그죠? 그죠? 1.05. 그래서, 우리가 105가 되니까, 100 플러스 5니까 1.05가 되죠. 그럼 곱해보세요. 100 곱하기 1.1, 1.05. 그럼 115만 5천 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월이니까 12개월로 곱하는 거죠. 그러면 1386번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7번은 우리가 그 이 요약에 나눠놨지만 이것도 잘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자, 계산기 한 번에 쓰기로 갈게요. 그죠? 그래서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37번도 만약에 37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원가 방식의 원가법인데 제조단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죠. 그러면 적상가액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럼 매년 감가액 구하게 감가 누계액 구하기에는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해야 돼요. 매년 감가액.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제조단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죠. 잔존가액을 빼고 그 다음에 경과연수에다가 잔존연수로 나눠주겠죠. 자, 그러면은 자 나온다면 매년 감가에다가 경과연수를 곱해요. 그럼 감가 누계액이 되겠죠. 그럼 계산기를 저랑 같이 두드리세요. 계산기 한 번에 가기. 자, 50에다가 곱하기 400만원을 칩니다. 2억이 나오죠. 2억. 자, 그러면 계산기를 그대로 놓으세요. 그대로 놓고 움직이지 말고 이제 그 2억대로 이제 계산기를 한 번에 끊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2억에다가 자, 여기에 잔존가치율이 10%입니다. 그러면 2천이잖아요. 그럼 2천을 빼면 1억 8천이죠. 그럼 이걸 뺄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자, 우리가 1-0.1이니까 0.9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끊기지 않죠. 0.9를 때려보세요. 1억 8천이 나오죠. 계산기 안 끊고 가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10년. 잔존연수. 30년. 그럼 40을 나눠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나누기 40. 그럼 450이 나오죠? 450. 자, 그러면은 경과연수가 몇 년이었어요? 그럼 10년을 곱해보세요. 거기다가. 4,500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또 쓰고 또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럼 반대로 빼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빼면 1억 5,500이 나오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게 되면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계산기를 따로따로 써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기를 이 37번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딱딱 보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무슨 원가를 먼저 구하고요. 제조원가.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들어보세요. 이 잔존 가격이 그냥 2,000을 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잔가율이 10%죠. 그럼 계산기 끊기기 싫잖아요. 그럼 얼마? 0.9를 곱하면 되고. 그죠? 근데 5%다. 0.95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계산기를 한 번도 끊지 않고 가야 스피드가 생기는 거죠. 그럼 1억 8천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40년으로 나누면 450이 떨어지죠. 그럼 거기다가 10년을 곱하면 4,500이 되잖아요. 그럼 거꾸로 2억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언제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시게 됩니다. 동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공식적고 하루 하면 또 까먹어요. 제 말 틀리나요? 맞죠? 공감하십니까? 희한해요. 이거 한번 풀어봤는데 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어떤 거 그 공식을 보고 대입시키고 끝난 것이지 이해를 한 게 아니죠. 다시요. 일단 무슨 원가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료 원가가 2억이다 나올 수 있지만 단위당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보다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게 만약에 2억에서 기준시점으로 가면서 10% 상승했대요. 그럼 2억 2천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스타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게 그거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2억으로 안 나오고 10% 상승했다. 그럼 2억 2천서부터 시작하는 게 난이도가 높죠. 근데 어떻게 돼요? 2억 2천 나왔죠? 그럼 가는 과정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37번도 간혹 가다 포기하는 분들 많은데 자, 이거는 그냥 있어요. 딱 계산이 정해져 있어요. 틀이 있잖아요. 그죠? 틀이 있어서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이거에 같은 배상 문제를 풀어버린다면 충분히 또 승산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거지. 왜냐면 작년에 계산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계속 9문제씩 나와요. 이건 웃긴 거예요. 9문제씩 한다는 건 우리 이제 개론 자체의 계산 문제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빼고 하게 되면 수월하죠. 그렇지만 뭐 36, 37이 그다음 웃기게 뭐냐면 이 해설이 계산 문제 해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의에 만약에 오늘 4시간이다. 그럼 1시간을 자유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안 보니 잘 안 되죠. 그렇지만 계산이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걔 스스로 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37번은 숫자만 바꿨거든요. 근데 바꿨지만 그냥입니까? 기출을 뺏겼습니까? 그렇죠. 뺏겨서 숫자만 바꾼 것뿐이지 그런 의미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난다면 36번은 이 감정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좀 유사하게 나올 거고요. 37번은 돌려서 그죠? 제도론가가 10% 상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쳐 나올 수 있는데 또 얘네들이 친절하게 잔가율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계산이 빨리 낮으니까 잔가율을.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잔가율을 빼고 가는 경우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 36, 37번은 좀 밀어드립니다. 밀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으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하고 자, 그 다음에 38번 갑니다. 가시면은 자,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다음에 연결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사무실 컴퓨터 있죠. 이게 동산이에요. 동산. 근데 사무실 컴퓨터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말하고 이게 뭐라고요? 동산, 동산. 우리 동산은 거래사례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으세요. 상장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사례예요. 상장이 나오면. 무슨 사례다? 거래사례 비교법. 상장 주식이 나올 수 있고 채권이 나올 수 있죠.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상장 주식 채권. 상장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사례. 권 나오면 수익하는 법이죠. 그래서 상표권. 근데 기업 가치도 아직 안 나왔어요. 기업 가치. 그럼 기업도 수익이 생기잖아요. 기업 가치의 평가도 뭐다? 수익하는 법이 되겠죠.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이 맞고요. 정답은 3번. 과수원은 거래사비용법이 되겠죠.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자, 재단이 나오면 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공장재단은 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공장재산의 집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강업재단 다 수익하는 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상장은 비가 들어갔죠. 거래되진 않죠. 근데 채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부터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그 권. 그래서 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채권은 권 들어가서 수익하는 법이 아니라 상장됐으니까 거래사료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성격이 자동차는 상각이 되죠. 원가에 대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래가 되니까 거래사료. 마찬가지예요. 얘도 채권이니까 권리잖아요. 수익이 나오지만 어디에 있어요? 상장. 아, 그 상장 채권은 거래사료로 가는 거죠. 비상장 채권이 수익하는 법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상장 채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비상장 채권이 한 번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39번의 별표.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으로 가볼게요. 요약하시면은 자, 요약에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요게 현황평가예요. 현황평가이기 때문에 앞쪽에 가시면 제가 현황평가를 해놨을 거예요. 앞쪽에 가시면은 페이지 7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테마 33의 전제조건의 1번에 현황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그걸 보시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가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찾아보십시오. 1번. 1번이 뭐가 틀렸어요? 자, 일시적이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맞아요. 감정평가는 기준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일시적 이용사항은 제외되죠. 불법적이거나. 틀렸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78 가시면 78에 가시면 자, 거기 시상가액에 보시면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굵은 곳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뭐가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2번은 나왔습니다. 같은 거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가 2번에 가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밑줄 친 거 공시지가기준법과 이 조정할 때는 그 밖에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는 서로 같은 걸 본다, 다른 평가로 본다, 다른 걸로 봐요. 나올 것 같아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시지가와 다른 거래사료는 다르거든요. 그럼 다른 걸로 조정해야 되죠? 다른 방식에 속한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가치라는 거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79페이지. 거기에 79페이지에 4번의 감정평가의 규칙 1번 있죠. 자,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통상적은 맞아요. 충분한 기간 방매는 이제 물건을 내다 팔거든요. 근데 매수인한테 게시된, 매수인한테 제시된 것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죠.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죠. 4번이 맞죠. 4번은 자, 우리 79페이지 가시면은 79페이지에 10번에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래는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지만 어때요? 예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은 거래사례법으로 갑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몇 년이네? 그 밖의 지역은. 저만 찍는 게 아니라 다른 강사 다 찍어요.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는 빨리 바뀌니까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79페이지를 보시면은 굵은 글씨 위주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5번은 넘겨보세요. 페이지 우리가 그 80페이지로 가시면 6번 8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은 기본사항의 확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거기에 제가 의뢰인과 협의에 대해 확정하는 것에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의대에 갔어요. 어디 갔다? 의대. 아파서 감기 걸려갖고. 근데 의대 가서 이 의사가 나한테 왜 왔냐 그래서 갑자기 감기 목감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한테 그냥입니까? 얘가 전문가가 자문을 해줍니까? 그럼 제가 수수료와 실비를 주죠. 그럼 공기 실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공시지가와 실지조사 여부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간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목적과 조건이 있지 감정평가 기간이라는 자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나요? 그래서 감정평가 기관,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에 실질조사 여부는 이 감정평가에 대한 업자가 평가를 의뢰할 때 의뢰인과 협의할 기본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자, 공시지가하고 실질조사 여부가 시험 문제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테드린 39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번하고 3번이 간평이 나온 문제고 4번까지 간평이 나온 문제고 5번까지 다 간평이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출문제집으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연습하셨으면 이거 못 찾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의 규칙과도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1번은 왜 틀었습니까? 일시적 이용은 제외, 불법적이거나. 2번은요? 다른 거죠. 같은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시장가에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 거래사는 다른 방식으로 봐요. 그렇죠? 다른 걸로 보고, 속한 것으로 보고 조정하죠. 자, 3번은 통상적인 맞아요. 충분한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규칙에서는 박매된다는 건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박매됐다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매된 후 거기서부터 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박매된이라는 건 규칙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은 아니죠. 내놓고 파니까. 근데 규칙에선 이런 지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더 길게 나오잖아요.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토지는 공시지가로 가죠. 근데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법으로 가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 그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을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의대 가서 감기 목감기죠. 그럼 감정평가는 목적과 조건이에요. 그 옆에는 다 해설을 해놨죠. 기준가치, 전문가, 실수. 근데 공시지가나 실질조사 여부나 감정평가 기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조금만 40번은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나눠드리는 프린트 있었거든요. 그거는 좀 연결시켜서 갈 거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